누구야?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방귀 꼈어? 김철수 너지? 아닙니다. 쟤 냄새는 더 지독한 거 아시잖아요. 그럼 김영희 너지? 에? 아니, 과장님, 전 살면서 방귀 낀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여기서 안 하네. 범인은 바로... 과장님? 미안하네. 그 나이가 드니까 이게 조절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방귀 끼는 게 뭐 당연한... 김 과장님, 약간 변태끼 있는 것 같지 않냐? 에이, 뭐래?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냄새라면 괜히 계속 맡게 되는 그런, 아우, 그런 거. 아우, 더러워. 아, 그냥 냄새에 민감하다고 좀 내 얘기하고 있지? 아닌가? 아니긴. 김민식, 넌 인마 머리도 안 감고 다니냐? 아우, 냄새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감는데? 그럼 샴푸를 좀 좋은 걸로 바꿔, 인마. 냄새가, 아우. 왜 이러셔? 아유, 근데 계속 맡게 돼. 왜 그러세요, 과장님? 아우, 참. 아, 영희 씨. 인사팀 자료 영희 씨 메일로 보냈으니까 확인되면 카톡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민식 씨 향수 바꿨나 보네. 좋은 냄새 난다. 네? 네. 야. 너희 둘이 뭐야? 어? 방금 뭐야? 뭐가? 사내 연애하다가 쫑라면 둘중 하나 퇴사한 거 몰라? 아, 뭐야, 진짜 그런 거 아니거든. 과장님 말 듣고 샴푸 바꿨는데 이런 행운이? 야, 근데 과장님 어디 가셨냐? 결제 받을 거 있는데. 아까 기침을 계속 하시더니 병원 다녀오신다더라고. 배가 이렇게 멀쩡한데 왜 자꾸 기침이 나는 겁니까 이거? 이건 제 폐 사진입니다. 자랑하려고 걸어든 거예요. 환자분 폐는 현재 이렇습니다. 네? 아니 전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매일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배가 저렇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폐렴인 것 같은데 일단 약부터 좀 먹고 경과를 지켜볼게요. 아, 그래도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런닝하니까 좀 살만하네. 땀 냄새 어서 씻자. 씻기 전에 잠깐. 좋다. 이거지. 아유, 김 과장 왜 전화를 안 받아?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이거? 아유, 냄새. 아유, 더러운 양말을 왜 책상 위에 둔 거야 이거? 아유, 더러. 아유, 이봐 김 대리. 김 과장 어디 가는지 알아? 잠시만요. 마침 과장님 전화가 와서. 네, 과장. 예? 병원이요? 과장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폐가. 그나저나, 자네, 내가 부탁한 건 가져왔나? 예, 가져오긴 했는데. 이걸 도대체. 다 이유가 있어. 이제 그만 가봐. 회사 일도 많을 텐데. 가서 잠깐, 이래. 그거였어. 환자분이 병에 걸린 건 바로 그 봉지 안에 들은 그것 때문입니다. 중국에 사는 37세 펑모씨. 평소 운동도 자주 하고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던 그였지만 이것을 시작한 이후로 급성 폐렴에 걸려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씻기 전에 잠깐. 야, 이거 어떻게 사람 발에서 이런 썩은 내가 아니야. 근데 이거 멈출 수가 없네 이거. 본인의 썩은 발 냄새에 중독된 펑씨. 사무실에 앉아 샤워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그렇게 삼시세끼가 아닌 삼시세를 실천한 펑씨는 양말에 있던 곰팡이균에 폐가 감염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런 악취미를 알지 못했던 의사는 치료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출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릴 넘치는 운동이나 자극적인 매운맛을 일부러 즐기는 것이죠. 펑씨의 썩은 발냄새 역시 뇌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뿜뿜하게 만들었고, 펑씨는 이때 느낀 희열감에 중독되어 자신의 폐가 망가질 때까지 했던 것이죠. 혹시 궁금하다고 지금 발냄새를 맡으려고 하신 분들, 한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으니까 절대 시작할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 나의 은밀한 취미였습니다.